지난 6월 현직 대전시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계약 정보를 교육청에 요구했다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제의 계약 정보가 직무상 비밀은 맞지만 이해충돌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업계에선 모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수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6월. 정 의원이 시교육청에 지난 4년간 대전 지역 300여 개 학교에 PC와 전자칠판 등 기자재 계약 자료를 요구했는데 관련 업체들은 정 의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납품 품목과 겹치는 민감 정보를 내준다며 반발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넘는 조사 끝에 권익위는 정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의원에게 넘겨준 계약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고 인정했지만 정보를 이용해 실제 이익을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업체들은 겸직업계 비밀을 취득한 건 인정하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건 모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겸직이 가능한 기초의원들이 지자체의 모든 민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준 판단이란 겁니다. 업체 명의 가격과 그 수량과 프린터 임대나 복사 임대 같은 수량과 단가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제3회 사업자한테 그 정보를 줘서 제3회 업자한테 시의원이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취재진은 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판단 배경에 대해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관련 업계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안하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법 개정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을 금지해 논란이 생길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방자치제 출범 당시 지방의원 보수가 무급이어서 겸직이 허용됐지만 지금은 수천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만큼 겸직 없이도 의정활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밀상의 정보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의정활동에 더 활용되기 위해서는 영리행위 금지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들의 이의 제기로 권익위가 재조사에 들어간 상황. 결과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